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랑이 지금 청담동에 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다니는 미용실 드디어 좀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미용을 받으러 왔는데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까지 왔습니다. 오늘 MBN에서 처음으로 연예인분들과 스튜디오 방송이 있어서 좀 관리 좀 하러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It's cold outside but the fire keeps us warm. We can spend the night. 청담동에 물은 항상 빨대로죠. 왜냐면 입을 벗게 되면 물도 많이 흘리고 파운데이션이 많이 This holiday with you. Tomorrow it is Christmas. The first for me and you. I longed for this moment to have you for myself in a cabin out of nowhere. Just us and no one else. I've decorated everything till we're perfect for this week. Tomorrow.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관리 그리고 약간의 머니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집길이에요. 인싸의 길거리잖아요. 나 여기 자주 와요. 대상태 있는데 대상태 한번 5점. 크다. 아, 우와. 오, 괜찮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뭐야, 이거? 벡토르 스포츠 시스템이라는데?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게 벡토 시스템이라고 해도 비 이거요? 네. 이런 밴딩 형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근육. 아, 잡아당겨주는구나. 테이핑 네, 역할을 해주는 거. 아. 제가 오늘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서. 벡토 네. 시스템. 어 맞네. 이쪽 보면 이게 밴딩 거네. 이게 밴딩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건 꼬아서 전완근이랑. 아니 안돼 안돼 끊으면 안돼. 이거 지금. 먹어요. 이 시간 이거밖에 없어. 자 이제 여기는 한 8시 정도 됐고요. 긴장한데요? 긴장이요? 네. 아니 아니. 아저씨부터 가자. 하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랑 예. 팬들끼리 그래서 한번 우리만의 인사법을 하자. 어, 하이바. 아, 이거 신기하네. 왜 신기하네. 파파 성호. 성호. 역대급 대결. 역대급 대결은 아세요. 떨리는 거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방송 체질인가. 진짜 오늘 신기하게 내가 내 컨텐츠 만들 땐 좀 많이 긴장돼 보는데 오늘은 다 밥만 먹으러 가는 거. 상이 차려진 부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진짜 아까는 배고프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기져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오늘 잘 끝냈고요. 여러분들 10회 3일 언베르에서 왔니? 이제 6회분에 나가는 말한 거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